너 얘기 들으니까 나 가만 있어봐. 나 지금 집순이 하려고 결혼한 건데. 아니, 아니 배동성 씨가 진짜 먼저 막 따라다니고 그러셨잖아요. 아니 정말 저를 만났을 때 그랬어요. 자기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1도 없었어. 동성. 나는 정말 이제 나를 위해서 그냥 내가 행복하게 나 혼자 행복하게 정말 살아볼 거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. 근데 왜 쫓아다니냐고 나. 그래서 저도 재혼의 선택이 여자분한테 있잖아요. 그럼요. 결정권이 여자가. 결국은 여자가 여자가 오케이를 해야지 그 재혼이 성립이 그러네요. 되지. 저도 만약에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으니까 결혼을 한 거지. 결정을 제가 죽어도 난 안 해 그러면 못 했겠죠. 근데 그 결정이 그 원래는 재혼을 하려고 하셨어요? 아니에요. 이제 똑같이 나도 그쵸, 나 혼자를 위해서 살겠다.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. 그래서 다 뒷바라지 해가면서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끼고 명품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내 모습에 이 배동성 씨는 그 모습이 되게 좋았었나 봐요. 네. 동성이는 명품 아니에요. 그리고 요리 연구가신데 좋아하세요. 그러니까. 맞아요. 최고의 신부감이지. 후회 안 하세요? 절대 후회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정말 이거를 정말 진심은 알았어요.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라는 거는 알았는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. 제 친구가 일단 정말 빡세게 여행을 갔다 와야 된다. 여행 가면 뭐 하루 이틀 속일 수 있지만 너 열흘, 뭐 2, 3일 지나가면 너 그 사람 민낯을 다 볼 수 있다. 그래서 여행을 갔어요. 빡세게. 근데 그것도 빡세게 가려면 패키지로 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연예인이잖아요. 저 앞에서 이제 둘이 이제 가방 질질 끌고 딱 갔는데 저 앞에서 벌써 사람들이 벌써 알아보고 왔어. 다시 여기서 한 5m쯤 되는데 가방 싹 돌려서 나 집에 그냥 갈게. 난 도저히 못 갖고 있다 했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가자. 갖고 갔어요. 가서 그냥 빨리 수속 밟고 비행기를 탔으니까 또 가는 동안 열몇 시간 동안 안 보니까 딱 내렸잖아요. 대형 버스에 38명이 있었거든요. 우와. 거기서도 이제 다 웅성웅성웅성 마니까 오빠가 잽싸게 올라가서 맨 앞자리에 딱 앉고 마이크를 딱 들더라고. 어머. 사람들 빨리 태우더라고요. 막 빨리 타라고. 방금 잘하는데. 그러더니 딱 마이크를 대고 제가 우리가 지금 정말 예쁘게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소문내지 말고 끝날 때까지 우리가 결혼 발표할 때까지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사진 올리지 말아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딱 박수 치고 정말 그 38분 그 기사님까지 40분이었는데 정말 아무도 뭐 어디다 얘기 안 하고 똘똘 뭉쳐서 사진 안 올리고 정말 너무 재밌게 여행을 했어요. 가족끼리 다 얘기했을 거야. 전화했어. 그러니까 48분이 아니라 한 200분은 알고 계셨을 거야. 그래도 정말 사실은 되게 조용히 그냥 잘 묻혀서 그렇게 갔는데 이제 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. 이제 매일 아침 정말 제가 요리 연구가니까 먹는 거에 예민하잖아요. 정말 맛있는 집도 있는데 어디 가면 정말 이거는 먹으라고 준 건지 정말 이 얼굴이 뭐 제가 성격상 못 감춰요. 좋은 거 뭐 이 포커페이스가 안 돼요. 다 나타나거든요. 1부터 10까지. 뭐 얼굴이 막 이러면은 남편이 오빠가 끝나고 그냥 먹어. 들어가서 아니요. 그냥 먹는 척만 해. 오빠가 끝나고 들어가서 가방 짐 풀고 맛있는 거 먹여줄게. 사람들 앞에서 티내지 말고 자 먹는 척만 하고 있어. 그러고 가방 딱 놓고 나면 짐도 안 챙겨. 바로 나와갖고 그 동네 정말 맛있는 집을 소문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거예요. 멋지다. 잠 2시간 자면 뭐 어때요?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신나는데. 그래서 제가 남편을 떠보러 여행을 갔다가 제 민낯 결혼도 못할 뻔한 거지.